김유정이에요. 필요한 걸 말씀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일단 대책을 세워보죠. 현재 저 초대형 차원종 헤카톤 케일은 움직임을 정지하고 있어요. 위상력 감지 레이더로 확인해본 결과 처음 등장했을 때 폭발적인 위상력은 더 이상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저 정도 크기와 질량을 가진 차원종이 움직이려면 그만큼 엄청난 양의 위상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위상력이 떨어져서 활동이 정지됐다는 거잖아. 그럼 이대로 놔둬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유감스럽게도 현재 헤카톤 케일의 내부에 점점 위상력이 회복되고 있는 게 확인됐어요. 캐롤의 말에 따르면 헤카톤 케일은 얼마간 움직인 뒤에 휴면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잃어버린 위상력을 회복하는 것 같다고 해요. 즉, 행동 페이즈와 휴면 페이즈를 번갈아가면서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놈이 움직임을 정지한 지금 놈에게 공격을 가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그건 힘들어요. 휴면 페이즈에 들어간 헤카톤 케일의 주위에는 강력한 청력장이 생성되거든요. 청력장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보유한 모든 대위 상병기는 물론 클로저의 공격까지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 갈수록 가관이군. 그러니까 놈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에는 제이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놈을 유인해 주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도심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떨어뜨려서 피해의 확산을 막고 놈의 위상력을 소모시켜서 움직임을 봉쇄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무모한 임무를 부탁드려서요. 뭘 새삼스럽게 그래? 유정씨가 주는 임무는 항상 이 정도로 무모했다고. 그랬나요? 그럼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네요? 자, 계산대로라면 곧 휴면 페이즈가 종료될 거예요. 그러면 놈은 다시 도심을 파괴하려 하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강남 대로변에서 놈을 유인해주세요. 그래서 놈의 움직임을 다시 정지시키는 거예요. 건투를 기원해요.